또 잡으셨어? 와, 대박. 와, 아. 아니, 어떡해. 딴 사람이. 와! 자, 오늘은 군산에서 문어 낚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문어 낚시 왔잖아요, 형님. 어? 문어 낚시 할 거잖아요. 이거 내 유튜브에 올릴 거란 말이야. 들었다 놨다. 들었다 놨다. 들었다 놨다. 들었다 놨다. 들었다 놨다. 와. 우와, 뜯었다! 대박! 후! 아까 때는 옷을 버려도 되는 거 있잖아. 막 입는 거. 어. 그런 거 입고 와야 돼. 제일 잘 입었어요, 옷을. 제가. 이게 진짜일 리 없어. 아니, 몇 마리를 잡으신 거예요, 지금? 8마리. 부럽다. 잡을 수 있어요. 부러워. 잡을 수 있어요. 야, 아니, 이건 또 몇. 9마리째. 9마리째? 와. 부럽다. 또 잡았죠? 와, 씨. 와! 크다, 크다. 와! 대박. 와! 와! 아니,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잡는 거야?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. 왜 때리는 거예요? 빨간 쫙 비쩍. 빨간 피라고? 네. 아! 빨간 피 이렇게 펴지라고, 이렇게. 와, 야, 대박이다. 아니, 와. 비법 있어요, 비법? 비법은. 잘 흘려야 돼요. 아. 대박이다, 진짜. 지금 이게 몇 마리째죠? 11마리. 가봐요, 가봐. 가봐. 가봐, 가봐. 들어 올려야지. 와! 야! 야! 드디어! 드디어! 이거 치킨 잡은 거 맞죠? 아니요. 딴 사람. 와! 야! 와씨. 아니라고 이걸 아니라고. 야, 와씨. 이게 진짜일 리 없어. 논문을 쓴 거예요? 와. 모든 문어를 불구로 만들어버려. 와, 아니 지금 몇 마리째죠? 13마리째고요. 아니,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아요? 아, 사실은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. 네. 바다의 신, 전국 신기록 보유자입니다, 문어. 바다의 신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예요? 아, 저의 동호회입니다. 47마리요. 와, 키로 수가 좀 큰 거, 최하 1키로. 그것도 2시간 쉬고. 와. 못 잡았어요. 작년도입니다, 그게. 와. 아직까지 제 기록을 못 깼더라고요. 이런 사이즈의 문어는 쭈꾸미보다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그냥 쉽게 잡을 수가 있지만은. 네. 기본 중에 기본은 챔질을 만세타법으로 쫙 들어 올리셔야지 다음 시즌에 2kg, 3kg, 4kg짜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아, 다음 달에 더 커지네요. 네. 지금 이거는 한두 달 사이에 막 두 배, 세 배만 해도 엄청 커집니다. 오.
아 그냥 일반 밥뜻이네. 연예인 닮으셨어요. 연예인 오재미씨. 너는 절대 웃을 수 없어. 띠용. 처음 들어요. 처음 그런 얘기를. 저분 오재미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? 닮았습니다. 이분 누구 닮았어? 이분 이분도 누구 닮은 사람이 있는데. 아 승일학교 뭐가 있어? 이 다만 이 자유가 없다는 게 이게 가장 힘들었어. 느낌이 파럭스 느낌. 파럭스. 와 또 또 잡으셨어요? 네. 와 미치겠다 미치겠어. 잡을 수 있어요. 잡을 수 있습니다. 와 또 잡으셨어? 진짜 기네스 보험사 맞으시네. 계속 잡으셔. 내가 옆에서 뺏어가려고 하는데도 지금 나한테 안 와요 지금. 이거는 잡으세요. 머리를 네.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. 네. 맛있게 드십시오. 아유 저 주시는 거예요? 예. 와 감사합니다. 광채형! 네. 그분이 저 한 마리 불쌍하다고 주셨어요. 아 그래요? 우리 주신 거요? 네. 감사합니다. 우!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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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 분산 어? 오재미 씨가 또 한 마리 또 잡으셨습니다. 있습니다. 와. 어? 진짜? 와.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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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완전 크다. 와. 야, 못 잡을 것 같아서 어제 뭐 주작이라도 웃음이라도 주려고. 이거 대박 웃음이다. 이거 대박 웃음이다 이거. 사실은 이광재 씨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광재 씨가 개미할 끼가 잡아버렸어 문어를 실제로. 그 아이디어를 제가 뺏어서 제가 마무리 지었습니다. 아, 야. 와, 아니 또 잡으셨어요? 200원짜리 쓰고 있는 이 사장님은 1000원짜리 쓰고 있다니까 지금. 그 차이점이 있는 거네. 그렇지. 아? 속았네 우리. 속았어. 속았어. 와 감사합니다. 우리가 속았어. 서비스입니다. 감사합니다. 와. 어? 빨리 근데 잡았나? 빨리. 진짜 잡았어? 네. 오 대박. 와. 대박. 와. 대박이네. 야 사이즈 기본빵 하는데? 네. 와. 와. 축하드립니다. 드디어 한 마리 잡았다. 야 이거 거의 포기하고 싶었거든요. 아까 자갈치까지 했잖아. 그렇지. 마지막에 마음 비웠을 때 나오네. 와. 진짜로. 갑자기 내게 나타나지 마.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.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.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. 그런 나를 안 보면 왜 그러냐고 묻네 너 때문에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